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2일 새벽 3시 42분입니다. 어제는 김정은 중퇴설로 세계 언론이 아주 바짝 긴장한 하루였습니다. CNN이 김정은이가 수술 후에 중퇴에 빠졌다. 한 미국 관리, 그 미국 관리는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된 기사가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김정은이가 지금 평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라는 구체적 정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로이터통신에 대해서 중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아주 여운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CNN 등에 출연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김정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켜봐야 한다. 지켜봐야 한다. 모니터링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뭔가 지금 진행 중이다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김정은이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꼭 나와야 될 장소에 나오지 않고 외부 언론이 한 열흘 동안 이렇게 건강 이상설을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죠. 뭐 오늘 오전 오후에 갑자기 나타날지 모릅니다. 북한은 예측이 어렵고 얼마나 이 정보가 비밀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어제 CNN 기사로서 촉발된 세계 정보기관 또는 정부 언론의 동태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은 심장 수술을 받은 게 아닐까? 심장 수술은 받았는데 그 상태가 CNN은 위독하다고 그랬고 중국은 위중하지 않다고 하는 요게 어떤 이 팩트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받았다. 심장 수술. 그게 시술일 가능성도 있죠. 그럼 회복 중이다. 그래서 평양을 떠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가지고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건강이 너무 나쁘다.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한 130kg 되고 계속 담배 피우고 술을 잘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후계 체제는 누가 되느냐? 동생 김여정이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후계 체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The beginning of the end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말의 시작이다. 이제 김정은의 종말의 시작뿐만 아니라 김정은, 김씨 왕조, 3대 세습의 종말의 시작이 아닐까. 김정은이가 끝나면은 김여정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넘어가더라도 그것은 허수아비가 될 것이고 집단 지도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고 그것은 한반도의 대격변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통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어제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이 화두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해가지고 북한 동포 2,500만을 우리처럼 자유민으로 만들어가지고 8천만, 한반도 8천만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평화지대, 자유지대로 만들어서 동북아가 공동번영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한반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좋고,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하니까 한반도에 강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 주변에 25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신라, 일본이 불교를 공통된 문화 또는 가치관으로 삼아가지고 7세기, 8세기, 9세기 그 황금 시대를 다시 열수 있는 희망을 저는 봅니다. 어제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이 태영호 전 외교관이기도 하고 이번에 강남갑에서 당선된 태영호 본명은 태구민 씨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입장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입장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신변 이상 관련 입장.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오늘 CNN은 김정은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우는 김씨 일가의 동선과 신변은 국가적인 극비 사안으로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최고위 간부들도 거의 알수 없다. 김일성, 김정일 사망 관련 사례만 보아도 이는 분명하게 알수 있다. 먼저 과거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사망하였을 때 당시 북한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섯 손가락 꼽힐 정도였다. 7월 8일 오전 김영남 외교부장은 중국과 러시아 담당 부상들만 조용히 불러 모택동과 스탈린 사망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일은 김명남에게 거의 30분 간격으로 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느냐고 계속 채근하였다. 스탈린 사망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은 모택동 사망 시 중국의 사후 조치 과정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다. 당시 자료를 찾기 위해 동원된 수십 명의 사람들은 김일성이 사망했을 줄은 상상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김일성이 숨진 지 34시간 만인 1994년 7월 9일 정오에 관련 소식을 발표했다. 2008년 9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최초 일주일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북한 내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는 김정일에게 바로 직접 보고되는 형식으로 결재를 받게 된다. 그중 외교 문서는 김정일이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로서 보고 후 결재가 밀리는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당시 일주일간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외무성 내 사람들은 김정일이 아마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것이라 추측했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사망 후 51시간 30분 만인 19일 오후 12시에 발표했다. 당시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외무성에서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외무상, 일부상, 당 위원장 등 모든 간부들이 평소와 같았다. 그러다 오전 11시에 갑자기 위원회에서 정오까지 강당에 집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TV 보도에 이춘희 아나운서가 검은색 한복을 입고 나오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랐다. 이렇듯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동선과 신변은 외교부장과 같은 최고위 간부들도 알수 없는 사안이다. 하물며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북중 국경에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거는 NK 데일리 NK 보도에 대해서 약간 음모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이 논란의 대상이 될 때마다 최고 존엄이 근제하고 있다는 행보를 수일 내로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3일 미국이 솔레이마니 암살 뒤에도 4일 만인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 뒤에도 4일 만인 7일 공개석상에 나와 본인의 건재함을 보이고 미국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보도된 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나 지난 4월 15일 김정은이 태양절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봐야 할 듯하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이상 징후에 대한 파악과 혹시나 모를 급변 사태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역시 거기 살아봤던 전문가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분은 김정은의 행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태죠. 바깥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아직까지 근열흘이 지나도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김일성 생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두 개는 팍 드문 일이다.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켜봐야 되죠. 아마 국정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기보다는 국정원입니다. 인적 정보, 그리고 통신 정보, 뭐 감청 정보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원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이 김정은에 대한 자세를 고려를 해가지고 A라는 사실을 B라고 전할 것이냐,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어제 있었던 정보 중에서 물에 들어오는 것은 BBC의 보도였는데 김정은이가 아프다, 앓고 있다, 또는 수술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었고 이번에 태용호 공사의 이 분석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어쨌든 북한 노동당 정권도 이제 대한민국이 겪었던 그런 소란스러운 과정으로 접어들 것으로 봅니다. 북한에서도 12.6 사건이 있을 수 있고 4.19 있을 수도 있고 5.18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2.12 또는 소련 공산권의 붕괴와 같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같은 극적인 변화도 가능한 이제 대동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The beginning of the end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